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네, 태성고등학교 짱가. 팀 아주 만만치 않아요. 자, 짱가 그리고 태성. 네, 찬스. 네, 짱가. 네, 태성 팀이 찬스가 나면 절대 안 놓쳐요. 아. 1대 0. 태성 친구들 아까 굉장히 겸손한 인터뷰를 해줬는데 정말 겸손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이겠죠. 네, 골대까지 갔어요. 네. 이 골을 넣을 것이냐. 후진으로, 후진으로. 아, 자, 엉덩이 슛, 엉덩이 슛. 자, 네, 골인 왼쪽으로 좋았습니다. 터닝 슛. 좋았습니다. 네, 절대 웃지 않는. 1대 1. 아, 제가 더 기쁘네요. 자, 1대 1 동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4분 3초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이고요. 자, 진행되고 있고요. 자, 공을 없습니다. 자, 짱가 대 태성. 태성 대 짱가. 네, 찬스! 네! 네, 태성! 네, 태성. 절대 안 놓치는 태성. 2대 1.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실력자일 수도 있겠죠. 네네. 네. 3분 39초를 지나가고 있고 2대 1로 앞서고 있는 태성. 자, 한 번에 지금 찬스거든요. 찬스. 지금 찬스예요. 지금 짱가의 찬스. 네, 역시. 야, 엉덩이 슛으로. 짱가 무서워요. 저 상태는 대부분 골을 못 넣거든요. 근데 기묘하게 왼쪽 야, 뒷다리로. 기술이 있어요. 정말 네, 대단합니다. 잘한다. 자, 2대 2. 네, 3분 13초 지나가고 있고 동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치고 들어갑니다. 네, 페인팅 해갖고 골 빼놓고. 아, 골 근처로 가는 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네. 팀워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두 팀 다 네. 컨트롤은 완벽하기 때문에요. 네. 기계와 한 몸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아 역시 이래서 결승전이구나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네네네. 저 구석에 빠지면 자. 대부분 볼들이 넣기가 힘든데. 그렇죠. 지금 볼로 지키면서 2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타임. 정지. 네, 완전히 끼어가지고 로봇이 모든 진 상태라 네. 심판의 정지 신호와 함께. 다시 한번 다시 시작됩니다. 네. 자, 2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은 이제 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왠지 이렇게 된다면 지금 잡아야 돼요. 방어가 지금 잡았습니다. 달려오고요. 1분 49초 남았습니다. 침착하게. 자, 네! 네, 골인! 태성 3대 2. 정말 조준 잘하네요. 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저렇게 점점 수준까지. 이 상황이 익숙해지는 거고 편안해지고 또 즐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저 친구도 얼굴에 표정이 없네요. 네, 표정이 없죠. 자, 1분 20초 남아있는 상황에 3대 2로 앞서가고 있는 태성. 또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3대 3 따라오게 된다면 또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네, 지금 공을 빼냈습니다. 지금 잡아야 돼요. 찬스를 가만둘 자가가 아니죠. 업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업어서 밀어넣으려고 그러네요. 자, 네, 이렇게 하면 들어가죠. 이야, 대단하네요. 어서 밀어넣었어요. 와, 이 침착함이 3대3. 역시 3대 3 따라오고 있고 지금 정말 50초 남았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부분 저런 상황이면 잘 안 되거든요. 당황하죠. 완벽하게 네. 업어가지고 3대 3. 그만한 자신감 아닐까요? 네, 자신감이죠. 뭐든지 자신감이 있다면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40초 남은 상황. 한 골이 지금 승부를 갈라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네. 아, 진짜 깔끔하게 정말 짱가 컨트롤 환장력입니다. 진짜 짱가는 이에 같이 싸우는 태성 만만치 않습니다. 막판에 정말 멋있는 경기입니다. 누가 이겨도 정말 1등할 자격이 있습니다. 역시 결승전답습니다. 네. 4대 3. 16초 남아있는 상황.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야, 역시 역전의 명수 짱가.
이제 아. 시간을 끌죠. 아 역시 짱가 스타일인가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 이 무서운 로봇과 무서운 주인이네요. 네, 네. 5대3 5대3으로 짱가의 승. 네. 태성 리듬 정말 수고했습니다. 경례 박수 부탁드립니다. 5대3.